이어서 R5의 AF 영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인식 플러스 트래킹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기능이 되겠는데요. AF 영역 모드가 되겠는데요. 인포 버튼을 통해 눈 검출을 해제하고 설정하는 것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진 얼굴에 대한 검출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고 추적 능력까지 향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인물 촬영을 하든 일반적인 촬영을 하든 전체적으로 좀 주로 많이 사용해서 서버 원샷보다 서버와 곁들여서 사용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팟 AF 가장 작은 AF 범위가 되겠고요. 굉장히 작은 지점에서 정밀한 검출, 뭐 잠자리를 촬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AF 이렇게 작은 스팟으로 했을 때 검출이 되는 영역 범위 뭐 5600 몇십 개였죠. 굉장히 많은 F 포지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기종인데 멀티 셀렉터가 이렇게 좀 굉장히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멀티 셀렉터의 감도를 AF 포인트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약하게 보통 강하게 정도까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기민하게 빠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 나는 좀 더 정밀하게 이용하고자 하고 싶다 이럴 때 약간 느리게 이렇게 설정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세밀한 AF 부분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터치를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극주변부까지 AF 검출을 함께 사용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포인트, 세 번째 원포인트 AF가 되겠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일 AF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 확장 중앙부 중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비교적 작은 범위의 AF를 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쓰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된 형태도 이제 추가로 지원이 되고 존 AF 가운데 부분에 정사각형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수직 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포츠 상황 같은 상황에서 주변부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상하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이동시키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프레임의 완전 끝 100%, 100에서 100%까지는 지금 이런 멀티 영역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하는 100% 완전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좌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90%까지는 영역을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 대형 존 AF 수평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수평 영역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규어의 오른쪽 피규어의 손이 살짝 걸리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AF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또 검정색의 지금 제스팜이 있는데 제스팜의 AF를 맞춰줄 만큼 전체적으로 가까운 데 우선을 하면서 AF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8개의 AF 영역, AF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동적인 촬영에서의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됐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얼굴 인식 플러스 트래킹에 대한 설정만으로 인물은 물론 뭐 동물까지 상당히 편리하게 동체 추적까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포 버튼을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해제하거나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얼굴만 쓰거나 눈 검출까지 쓰거나 이런 부분들도 되는데 뭐 옆모습이나 뒷모습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되면서 요스 R5는 뭐 AF 모드에 대한 부분을 떠난 기본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된 성능 향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기종이 되기 때문에 AF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